파워 코리아의 도성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로터스 XG V6 커브카일 매핑 자료인데요. 차량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도요타에서 개발되었던 3.5L V6 엔진에 슈퍼차저를 더한 고성능 버전으로 차량 중량이 1100kg로 매우 가볍고 기본적으로 버킷 시트를 비롯하여 롤케이지와 소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일반 도로 주행과 트랙 주행을 겸비한 양산형 레이스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로터스 차량의 EMS 튜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핑에 앞서 차량의 컨디션도 체크할 겸 순정 상태에서의 다이노 테스트를 먼저 실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280마력 정도 나왔습니다. 메이커 재원상은 345마력 정도이나 실제 다이노 테스트에서는 290마력 정도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도로가 아닌 다이노 테스트에서는 미드십 엔진 특성상 측면으로의 도풍이 여의치 않고 레이싱 전용 타이어도 구름 저항이 커서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용되어진 EMS는 ECU 마스터의 EMU 블랙인데요. PNP 타입의 하니스가 불완전하여 H케이스의 F콘을 사용할 때처럼 순정 ECU를 그대로 두고 EMU 블랙을 브릿지하여 순정 상태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엔진 컨트롤 부분만 EMU 블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커스텀 하니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스텀 하네스 제작에는 숙련된 경험이 있어야만 하고 지금처럼 최초로 시도할 때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제작해야 합니다. 그럼 잠시 후부터 본격적인 다이노 테스트를 통한 EMS 튜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맵을 구성한 후 첫 번째 다이노 테스트 자료인데요. 순정 상태의 출력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브이식스 컵카의 경우 터보가 아닌 슈퍼차저로 순정 상태의 부스트를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킥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그니션 타이밍과 연료량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매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몇 회에 걸쳐 출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100회 이상 다이노 테스트를 통해 조금씩 출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배기 시스템을 비롯하여 대부분 순정 상태이다 보니 출력을 올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았는데요. 맥스 파워는 20마력 정도 상승하였지만 5500rpm 이후 후반부 출력 곡선에서는 두드러진 향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동계 시즌이 임박했는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안전운행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